날씨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춥죠. 그리고 또 겨울인데 사실은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땀이 잘 안 나죠. 근데 유난히 땀이 어떤 시기에 많이 나는, 또 예를 들어서 특정 부위에 또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. 되게 긴장하거나 그럴 때, 아니면 굉장히 어떤 그 압박이 되는 상황이 올 때,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땀이 손바닥이나 아니면 발바닥 아니면 겨드랑이 이런데 특정 부위에 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거는 그 시기,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래도 비교적 생활을 잘 하실 수가 있는데요. 그런 압박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긴장을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땀이 굉장히 많이 흐르는 거예요.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 때도 그렇고 손바닥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시험지에 막 땀이 그냥 젖는 경우도 있어요. 학생들 같은 경우. 이거는 자율신경계, 특히 교감신경계가 너무 활성화되면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보톡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그런 긴장하는 시기, 아니면 시험이 다가오는 시기, 아니면 시험을 봐야 되거나 아니면 면접을 봐야 된다든지 이런 특정한 시기에 땀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죠. 그런 경우에는 그 시기에 미리 한 2주 이상, 한 달 전에 미리 오셔서 손바닥에, 만약에 그렇다면 손바닥에 주사를 갖다가 보톡스를 맞게 되면 그 보톡스에 의해서 땀선 자체가 이게 땀선이 이렇게 안에서 땀이 만들어지면 이게 수축을 해야 되는데 수축을 하면 그 도관을 따라서 땀이 분비가 되는데 그 도관의 기능 자체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킵니다. 이완을 시켜 놓는 거죠. 그러면 땀 분비량이 줄어들어요. 그래서 겨드랑이라든지 땀 뭐 예를 들어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, 특히 손바닥 같은 경우가 노출 부위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이죠.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톡스를 맞으면 보통 맞은 후에 보통 한 2주 이상 지나서부터 나타나서 보통 한 4개월에서 5개월, 6개월 정도까지 지속이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그런 증상들은 아니지만, 근데 그런 다한증의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. 왜냐하면 딴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요. 나만 느끼는 증상들이고, 또 시험 볼 때 결정적으로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나시면 이 시험 볼 때 이 시험지에 막 적거나 그러면 그거 자체로 신경 쓰면서 시험 자체를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중요한 시기 때는 미리 한 2, 3주 전에 오셔서 그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보톡스를 맞으시면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에는 땀이 별로 나지 않으면서 굉장히 자기 실력 발휘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